한국 소리 질러. 누가 왔는지 우린 폭탄 줄을 만들지 겐좀 졌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 때까지가 우리 잘로는 한국인 사연 챙기고 한복음 접시고 정신이 나갈 때까지 내가 봐도 나 좀 어쩌 물 만나서 네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던지 상관하네 내 미래가 밝아서 눈부셔 쏟아났으면 더 구매해 당신한 놈들의 가슴에 무관심 차가워 헛기지 마게 눌러서 마막에 이어진 유혹에 봤어 세례받아 우린 그래 존재해 영화 청주인 건배 지금은 공파 이만 주머니 빠지지 않지만 절대 빠지 않지 난리 난리 난 우리 작아진 한국에 사람 챙기고 한복음 적시고 정신이 나갈 때까지 All night long 여자들은 갤러 난 태밀레 믿어 119에 전화 걸어 Bang! Wow! Bang! 내가 봐도 난 좀 멋져 물 만나서 첨벙첨 Let's go 먹거리 와 귀걸이 내 반지 와 신발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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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부터 사지까지 사지 사지 나처럼 춤춰 쇼템 춤춰 춤춰 oh, 나처럼 춤춰 새롭게 시작해 오랜만에 관중들과 기싸움해 언제나 그랬듯이 떠가는 대로 깨끼 우리도 쿨하게 peace out 내 결정과 결기는 언제나 뜨거워 지겨전 이거 없이 더 잃을 게 없으니 달라지고 넋도 맞고 혁신이 고정해진 눈을 가볍게 무시하고 Every day 주님을 노래해 우리 숨 쉬게 해 yeah. 새로운 시작이 돼 Let's go Come on let's do it again
나처럼 춤춰 쇼타임 춤춰 춤춰 나처럼 춤춰 쇼는 시작되고 음악은 흐르지 여러분 내 함성 소리가 날 피겨보래 밤새 준비해라 강제로 리듬에 다 세우기 전에 뭐라고 맘대로 해 No I call only cash and truth yeah 우리 거저 내가 만 걱정하지 말고 모두 외워 say more 하기 싫다는 시각 강제로 보내 매일 제발 I'm gonna do whatever 제발 I'm gonna do whatever 제발 I'm gonna do whatever だってそんまりウェロ오늘만큼은테이크가한번따라불러주세요예헤고객들도이지않고밤이면밤마다오는날이아니지않소오늘은어쩌서후회가려면후회같이가래후회확실히후회아닌데후회안들후회마라 Rhythm Star 밤을튀겨나와함께 You see 세계올려봐구러거리는이모습결혼하는춤추기좋게결혼과깨필처럼의미없어네 그럴까요? 괜찮아요 멤버들? 잠깐만요 잠깐만 오, 너무 좋네 아직 말을 아껴야 돼 역시 한국 혼이 뜨겁네요
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4 아이콘 팬 콘서트 커튼콜에 오신 아이코닉 여러분 환영합니다.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콘콜입니다. 또 단체 인사했으니까 한 명씩 또 인사를. 네, 처음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DK 김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 팬분들이 이렇게 크게 떼창하고 따라 부르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콘의 막내 찬우입니다. 정말 진짜 장담컨대 진짜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것만큼 진짜 너무 재밌는 그런 경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다들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주말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신혜입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순간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뿅! 한국 아이코닉 여러분, 우리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한국말로 인사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아이콘의 윤영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뭐 팬콘서트도 하고 우리 팬분들 만나니까 보여드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좀 많은데 우리 차차 한번 풀어나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멘트를 하니까 혀가 꼬이네요. 랄랄랄라. 네. 자, 저희가 좀 코너를 좀 많이 준비해봤으니까 매끄럽지 않은 진행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아이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매끄러우면 저는, 아이콘스럽지 않아요. 저 지금 어색해 죽을 것 같아요. 한국말 한다는 게. 네, 약간 일단 좀 어색하고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진한이 형이 없어서요. 아, 맞아요. 진한이 형을 보고 있는데 다들 오늘 200%로 열심히 할 준비 됐나요? 아, 그럼요. 해야 될 거예요. 네네. 끝나고 혼나기 싫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네. 넘어가기 전에 좀 안부를 좀 물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잘 지내셨어요? 저희 보고 싶었습니까? 진짜 보고 싶으셨습니까? 아, 진짜 너무 저희 진짜 너무나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좀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이게 인이어를 중간에 뺐는데 떼창을 너무 크게 해주셔가지고 진짜로 뭔가 감동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보고 싶으셨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2024년이 돼서 이렇게 한국에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일단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 한 해를 거의 해외에서 많이 보냈었었는데 또 네, 이렇게 기회가 됐네요. 많이들 와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준혜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준혜도 한마디 해줘요. 네. 저 그 여기가 강서구잖아요. 아, 또 홈그라운드 네. 아니에요? 집 근처죠. 네. 네, 상당히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그리고 저희 집까지 걸어서 10분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준혜. 걸어서 퇴근하나요, 오늘? 네. 준혜, 오늘 부모님도 오셨어요? 아, 근데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안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뭐, 많이 보셔가지고 흥미가 없으신가 봐요. 네. 아, 장난이고 오늘 일정이 있으시다고 못 오셨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으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진짜 우리 근데 그 사실 이때 아니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 좀 멘트를 좀 길게 해도 되죠? 네. 아, 왜냐면 네. 기존의 콘서트 형식이랑 다르게 팬 콘서트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제 추억을 많이 만드는 그래.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약간 좀 어쨌든 무대 위에 우리가 있는 게 여러분들도 되게 오랜만이고 되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색하다고? 어색하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근황 토크 같은 거를 좀 좋네요. 약간 어떻게 지내는지 좋아요, 좋아요. 이제 그 키보드로 말고 육성으로 좀 왜 와? 아, 해줄 거야. 해줄 좋아요, 거야. 좋아요. 오케이. 자, 뭐 어떻게 지냈어요? 저부터요? 아니 뭐 너 어떻게 지냈어? 저요? 저는 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잘 쉬었고요. 그럼요, 그럼. 아, 그 뭐. 네, 아 뭐 진짜 작년에 이렇게 정말 빡세게 일하고 좀 휴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팬 콘서트 준비하고 또 뭐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열심히 좀 솔로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그렇게 뭐 아직 뭐 엄청나게 진행된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뭐 그래도 약간의 스포를 해드리자면은 어떤 장르인가요? 혹시 노래가? 뭐 아 제가 녹음된 거 들었잖아요. 아, 발라드고요. 네. 오. 아 녹음을 아직 안 했어요. 녹음을 아직 안 했는데 뭐 바비 형이 써준 곡이고요. 와. 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 난 모르 네 마음이지 네 건데. 아 그렇죠. 네가 알아.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또 바비 형이 도움을 줘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화이팅! 좋네요. 아니 내가 이렇게 쓱 보는데 우리 이제 코닉이들 예전에 이제 눈빛이 약간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이제는 다들 미소가 약간 엄마 미소 있죠 약간. 엄마라뇨. 약간 이런 아니 엄마 진짜 엄마라는 게 아니라 그 엄마 미소 약간 다들 그래 기특하다 잘하다.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너무 귀여웠어. 그 보는데 순간 웃겨가지고. 실제로 엄마도 계시고. 계시죠. 뭐 네 부모님도 오늘 오셨고. 네. 그렇네요. 뭐 어떻게 지냈어? 네, 저는 얼마 전에 네 솔로 앨범을 드디어 냈고요. 냈고 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네 성황리에 잘 냈고 네 지금 다양한 이제 솔로 활동하면서 또 다음 앨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해? 또 해야죠. 저는 이제 쉬지 않습니다. 한풀이 솔로 활동을 좀 해보려고요. 또 정규? 형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도 야, 잠깐 나 궁금한 게 네. 아까 동영이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새벽에 또 공연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는데 오늘 좋은데요 올라오니까? 무대 올라와서 떼창 딱 듣자마자 힘이 바로 났어요. 잠이 확 깼어요 지금. 네. 다행히 그래서 오늘 네 다 쏟아붓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그 어제 그 동영이 본 분 계세요? 선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네. 어땠어요? 멋있었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형식적인 좋네요. 네. 아, 어제 공연은 네. 공지를 안 하고 게릴라로 했던 와 진짜? 네. 와 계셨네요 어떻게? 혹시 동혁이 사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좋네. 어떻게 알았지? 네, 그러게. 네, 뭐 굉장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또 공연하면 네. 그쪽 공지를 좀 해줘. 그게 그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안정상의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라서. 맞아요. 동혁이가 네. 또 공연한다 그러면 사람 너무 몰려가지고 위험하지.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아 왜 또 그렇게 얘기해. 아니야. 존재가 위험한 게. 위험하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바비 형은 바비 어떻게 지냈어요? 난 뭐 그냥 제일 바쁘잖아요 지금. 요즘 아니 바쁘지 않아요. 이제 그 열심히 그 앨범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팬 사인회 지금 하고 있어요. 벌써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놀랍지 않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 사인회를 할 때도 약간 좀 어색해. 약간 그 뭐라 그래 한국말로 이제 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한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 너무 기분 좋고 또 대면 팬 사인회. 그렇지 그렇지. 대면도 하고 이제 영통도 하고 하는데 근데 좀 놀라워. 약간 영통으로 하면은 내가 한국말을 되게 유창하긴 아닌데 그냥 하고 있다가 영어도 막 하고 일본어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가수가 되면은 약간 그 국어가 가능하니 칩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죄송한데 한국어를 너무 못하시는데요. 그게 좀 흠이야. 네. 네. 좀 흠인데 그래도 상계국어. 상계국어 하는 게 어딥니까. 다들 또 가수 조금 있으면 또 솔로 콘서트도 하지 않나요? 맞아. 좋으시면은 또 그 솔로 콘서트를 이제 서울에서 또 하는데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 네, 그 이거는 또 공지가 또 나갈 건데 또 깜짝 놀랄만한 공지가 있어가지고 또 되게 기쁜 소식을 또 가지고 올 거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린 모르는데? 좀 공유를 좀 해주고 좀 공지를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도 사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봤잖아 또. 어제도 봤잖아요. 어제 또 네, 봤구나. 네. 또 연습 아니면 또 못 보죠. 다들 그러니까. 바쁘니까.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준혜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하고 지내냐? 저도 근데 좀 바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시간들을 일단 드라마 촬영. 드라마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 그 아 그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4월 10일인가 11일에 그 처음 찍은 영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찍는 거는 한 6월쯤 나올 것 같아요. 네. 금방 나오네. 바쁘다, 바빠. 금방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네 번을 진짜 한 새벽에 나가고 있는데 너무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틈틈이 저도 이제 작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거 시도 쓰고 있잖아요. 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네. 이번 연도 안에 한번 책을 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하고 싶은 것들로 굉장히 네,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기쁩니다.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준혜가 이렇게 약간 겸손한 거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않냐? 나 애가 너무 침착해져서 준혜 원래 근데 나도 지금 텐션이 되게 애매한 잠깐만, 게 준혜 원래 네. 콘서트 할 때 이게 디폴트 값이거든. 이렇게 한 손에 주머니에 넣고 이러고 얘기하거든. 맞아, 맞아, 맞아. 한국어를 하니까 되게 오늘 겸손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폴라이트해지는. 네. 아 근데 이거 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요. 제가 그 드라마 찍으면서 많이 혼났어요. 아 왜 왜? 그 아니 진짜 이게 제 안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거를 몰랐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서는 게 안 되더라고요. 짝다리 짚고 건들건들거리고 뭔가 계속. 흔들거리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럼 무대를 못 하는데 그러면? 아니, 근데 미안한데 준혜는 우리가 스탑할 때도 계속 흔들거리는 그런 거 맞긴 하지. 그치, 그치, 그치. 그게 좀 몸에 뱄는지. 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오랜만에 뵈가지고 약간 좀 긴장도 되고. 아, 그치, 그치. 네, 무슨 말을 먼저 이렇게 꺼내야 될지도 좀 언뜻 3초 잘 안 나와요. 근데 아 너무 좋네요. 그만큼 좋다는 거죠. 아, 좋지. 네. 아, 윤영이 형 지금 자, 자기 자, 여러분, 자, 자기 근황 얘기해 주기만 기다리고 여러분 박수! 그러면 이제 다음 첫 코너는 아이코닉 메시지. 좋아, 좋아, 좋아. 네. 네. 좀 저도 얘기 좀 할 시간 주시면 안 돼요? 나 오래 기다렸거든요. 네, 네, 뭐 저도 다들 아시겠지만, 네, 네 처음으로 9년 만에 첫 솔로 앨범 미츠 코리 발매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 생겼던데? 아 진짜요? 응. 그렇게 생긴 건 어떡해요? 네. 장난이고 네, 뮤직 제가 뮤직비디오 화내시면 아니에요. 제가 뮤직비디오 찍으려고 살을 진짜 많이 뺐습니다. 네 그때 뮤직비디오 찍을 당시에 56kg였어요. 56kg? 네. 와 진짜? 네 저도 제 자신이 싫었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밥 안 먹었죠 또? 아니야 밥은 잘 챙겨 먹었는데 네. 이제 식단을 먹으니까 빠지더라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음원이 먼저 공개가 되고 뮤직비디오는 이제 다음에 공개되는 거잖아요. 네? 미안한데요. 뮤직비디오 리액션 같이 찍었어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연기죠? 근데 이제 그 뮤직비디오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어? 아니 아니요 준혜 씨 진심인 것 같은데. 아니 준혜 씨가 진심인 것 같아. 네. 아니죠. 저랑 같이 리액션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 아까 아 연기 역시 연기. 아, 역시 연기자. 연기파 배우. 아니 근데 이 영상이 나올 때쯤 우리가 찍으면서 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은. 뭐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을 거니까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었나? 아니, 공개됐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죄송해요. 이게 여기서 준혜가 오해할 수도 있어.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전에 리액션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오늘 찍었어요 사실. 그래서 네. 멤버들한테 사실 아 이거 처음 보는 것처럼 해주라 연기 좀 해주라 했더니 진짜 뮤직비디오가 안 나온 줄 알더라고요. 아 새벽마다 나가니까 메소드. 저요 9일날 나왔어요. 아 나온 거 알아요. 네. 알고 저 그 스토리에도 올렸던 거 알잖아요. 아 맞네. 네. 근데 좀 급하게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약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좀 색다른 기분이었어가지고 오늘... 아 이게 마치 안 나온 비비인 마냥. 네. 만약에 그 리액션 비디오가 나오면은 저희가 처음 본 것처럼 봐주세요. 네. 연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 근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컨셉이나 막 비주얼적으로나. 오. 네. 근데 준혜가 거의 한 마디를 안 하고 집중해서 보더라고. 네. 아 저는 근데 진짜 네. 재밌게 막 보면은 한 마디도 못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노력한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변실에 막 젖까지 뿌듯해지고. 아, 네. 여튼 우리 멤버들 정말 바쁘게 지냈네요. 바쁘게 잘 네. 찬우 빼고. 이제 아니, 바쁘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질 네. 예정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윤영 씨. 아니요 제가 죄송한 건 아니죠. 네. 뭐 이제 슬슬 제가 봤을 때 진한이 형이 정말 지루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슬 넘어가 볼까요? 너무 네. 좋아, 네. 너무 좋아. 동혁 씨. 네. 네, 자 첫 코너는. 이제 첫 코너네요. 네, 첫 코너는 아이코닉 메시지입니다. 네, 이제 그 저희들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이제 아이코닉 분들에게 미리 받았죠, 저희가. 예, 네,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 확인하시죠. 오, 저. 예, 오, 왜?
자, 자기 거요? 네, 한 명씩 읽어볼까요? 한 명씩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네. 네. 쉼없이 달려온 10년, 우리가 다 함께 만날 날을 다시 기다려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우리 삶에 빛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창희 씨? 아유, 네. 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나 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 나도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우리도 사랑하죠. 사랑하지. 이게 되게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말하기 어색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어, 진짜 네. 맞아요. 그렇죠. 뭐 진짜 생각해 보면 10년 동안 우리가 진짜 쉬질 않았어. 진짜 약간 뭐 처음 쉬었나 보네. 아, 저, 네, 네 맞아요. 윤영 네. 씨, 저 한 두 달 쉬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약간 근데 9년 10개월을 사실 이제 일했죠. 다음 거를 생각하면서 쉬는 거랑 그냥 쉬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1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쉬지 않고 봐준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네. 네. 저도 창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별이 그냥 빛나지 않습니다. 태양이 있어야지 빛나거든요. 그렇죠. 창희 씨는 태양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죠. 뭐야? 빛을 반사해서 이제 네.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별을. 네?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맞대요. 맞대요. 감사합니다. 맞대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네. 읽어주세요, 또. 어, 아이콘 멤버들은 자신이 각자 어떤 동물을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오. 각자. 자, 차루 씨 누구 닮았다고, 어떤 동물 닮았다고 생각해요? 저요? 네. 글쎄요, 저 동물? 곰돌이? 너돌이? 아, 곰돌이? 아, 약간 뭐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좀 체격이 큰 편은 아닌데 약간 좀 곰 같다. 곰은 처음 들어요. 그래요? 네. 제가 따로 좀 많이 들었어요. 곰돌이 같다. 뭐 판다 같다. 찬호 씨 앞에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앞에 정면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잘생긴 곰이 있습니까? 저 카메라 보고. 정면 카메라 좀 봐주세요. 아 잘생겼다. 근데 네,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해? 저요? 곰 같다 생각해요. 아, 네. 자기가 봐도 귀엽다. 오, 그럼 되게 격투 능력이 높겠네. 아, 아 북극곰은 네. 사람을 찢어 뭐 이런 건가?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동혁이는요? 네. 저요? 저 아, 동혁이는 뭔가 이렇게 막 지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오, 지어줄까요? 네. 좋죠. 그래. 준해 지금. 맘대로 해라. 야, 쟤 지금 네. 부릉부릉 신호 걸었어. 준해 지금 이 풀렸어요. 네, 지금 끝났어요. 헤헤 도우죠. 네. 네. 준해 어떤 동물 닮은 것 같아요, 동혁이? 아 뭔가 좀 부유한 부자 부자 같은 아 부자 같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풍족한 뭐 왜 동물 뭔데 아 이렇게 던져줬잖아요 이제 어, 비슷한 거야 동혁이 지금 머리가 살짝 삽살개 같긴 한데 아 저 아 약간 동혁이 프레리독 닮은 것 같기도 해요 프레리독이 뭐예요 프레리독 아, 약간 프레리독 비버 같은 어 맞아요 아 맞아요. G 약간 아, 그런 거 비슷하네. 쥐상이긴 해요. 아 근데 네. 프레리독 되게 귀여워요. 쥐상이긴 합니다, 제가. 약간 쿼카 약간. 어, 쿼카, 쿼카. 약간 그러네. 되게 그 친근한 성격. 네. 되게 맞아, 좋고. 맞아. 쿼카, 웜벳 뭐 이런 거. 웜벳? 웜벳. 아, 웜벳이 뭐예요? 웜벳 요만한 쥐. 네. 그것도 쥐예요? 다 약간 쥐과네요. 설치류 과정. 설치.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바비 형은 뭐, 토끼죠, 형은. 아, 뭐 나는 또 뱀? 뭐 약간 뱀? 약간 뱀? 약간 좀 멋있는 약간 사자 같다고 하나 근데 전혀 사자 같진 않고요 아 근데 이제 토끼는 워낙 오랫동안 약간 에, 함께했던 뭐, 그렇죠 토끼가 근데 제일 잘 어울리긴 해요 그러네 토끼밖에 생각이 안 나게 한다 약간 부엉이 아니 되고 싶은 거 말고 와, 야, 좀 조용하고 약간 좀 아, 근데 가만히 있고. 네, 죄송한데요. 부엉이는 좀 눈이 커야 돼요. 찬우가 아~ 오히려 부엉이 상에 가깝지. 그렇죠. 네. 안 돼요. 나 진짜 눈 커요. 아, 보여주세요. 미안한데 진짜 나 눈이 커. 좀 커졌는데? 큰데요? 그 엊그제인가 팬사인회 하는데 한 분 오셔가지고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커요? 이러고 진짜 장난 아니고. 오. 그랬다고. 오. 그렇게 알았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준혜는요? 저는 뭐 능구렁이. 능구렁이. 자기를 너무 잘 알아. 능구렁이. 능구렁이는 뱀 아니에요? 맞아요. 준혜가 제일 근데 약간 그 강아지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강아지인데 살짝 그 딱 가만히 못 있는 개들 있잖아. 허스키 아, 허스키. 허스키? 어 허스키도 괜찮다. 허스키는 좀 점잖잖아요. 어, 좀 운동량이 많아야 돼. 약간 티와와? 보더콜리? 치와와? 아 치와와는 다른 분. 어 다른 저기 계시거든요. 치와와는 약간 네. 진한 형 쪽이. 뭐 약간 네, 뭐 그런 쪽으로 약간 네. 개상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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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어 아 늑대 잘 어울리네 그래 늑대. 하고 싶은 네. 거 하자 우리 그래. 다원 형 어, 그래. 들깨 어 풍산깨 어. 알았어 어. 네 좋았어 네. 개야 너는 오케이. 자 넘어갈까요 우리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갑시다 아, 아이콘 죄송한데요 진짜 넘어가 넘어가 아 해 해 아 뭐 하고 싶어 죄송한데 제 위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짜 저를 못 본 거죠? 아 윤영이 형은 뭐를 닮았을까요? 저는 낙타? 오 약간 있는데요? 낙타 오, 좀 있어요 오, 약간 네. 준비해왔죠? 네? 준비해왔죠? 아까 질문 들으면서 내가 뭘 닮았나 생각했어요 오, 네. 약간 있다 네. 낙타 약간 이집트 근데 제가 낙타라고 했을 때 멤버들이 아니야 해주길 바랬거든요 아이코닉 멤버들이 아니야 해주길 바랬는데 아, 진짜 닮았나봐요? 약간 네. 있어요 낙타 닮았어요 다른 거 닮은 거 없어요? 아니 낙타로 해요 낙타 낙타로 할게요 낙타 좋고 네 만족하세요? 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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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 형은 낙타다 오케이 네. 자 이거 아니 그 전 거 안 했어요 그 전 거 한번 If you can only bring 네 아이콘은 작년에 바쁜 투어 일정으로 인한 피로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오 어떻게 극복했지? 저는 피로라기보다는 그 해외 투어가 엄청 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한식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되게 간과하고 살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외 투어를 돌면서 컵밥을 챙겨 다녔어요. 아 맞네. 뭐 피로를 푸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저만의 그런 아이템? 그리고 윤영이 형과 같이 쓴 것도 있잖아요. 그 컵밥 데우는 기계. 맞다. 그거 사갖고 왔어요. 네. 네 그걸 사서. 컵밥 데우는 기계가 있어. 근데 그게 좀 약간 번거롭잖아요. 많이. 아 번거로워도 먹고 싶은데 어떡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렇지. 네. 먹어 먹어야지. 전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요. 찬우랑 같이 사자고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얘도 샀더라고요. 샀어요. 네, 똑같은 걸 사가지고 맛있게 먹었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투어를 좀 많이 다니고 뭐 그렇긴 하는데 사실 약간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닌 거랑 되게 비슷해요. 힘든 강도는 그냥 다만 이제 한국이 그립다 약간 이런 정도의. 그렇죠. 그런 거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약간 뭐 도영이 뭐가 제일 그리웠어. 그리웠냐고요? 아 뭐가 힘들었어? 아 저는 시차 적응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근데 그거 말고는 솔직히 행복한 거죠. 투어를 하고 무대 위에 설 수 있고 그치.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나라의 아이코닉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오. 이렇게 네. 동혁 씨가 그렇게 하기면 차는 거 먹어도 돼요. 컵밥. 나는 너는 행복하다 그러는데 정말 너무 행복한 1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원동력을 받아서 근데, 이번 연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찬우 빼고 다 마찬가지잖아. 뭐 힘든 거 없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지, 계속. 그럼, 나 너무 좋았어. 니도 컵밥 먹었잖아. 아 컵밥은 갖고 가서 먹으면 되지. 나 해외 팬분들 보는 거 좋아해. 나는 팬분들의 사랑을 많이 먹고 자라서. 이제 극복하는. 근데 동혁 씨 진짜 죄송한데 좀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킹정이지. 과해졌어 지금. 킹정이지. 너무 좋아한다. 나 근데 진짜 시차 적응을 그 우리 미국 투어였나요? 끝나고 한 3주인가 2주를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 안 돌아와서.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 불면증이 왔나 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시차 적응은 되게 단순한데 제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잘하는 편이에요. 어딜 가든지. 근데 잠을 좀 참으면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시간에 맞게 자면 되는데 졸리다고 그냥 들어 누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버리니까. 아 근데 죄송한데요. 네. 우리 질문에서 좀 벗어나진 말아 봅시다. 네. 필요를 어떻게 저는 그래서 딱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그러니까 일단 거의 매일 운동을 했고요. 아~ 운동을 좀 빡세게 체력을 키웠구나. 네, 이럴 때 그냥 진짜 운동이라도 원 없이 하자. 동윤이랑 같이 이제. 맞아. 우리 매니저 동생이랑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카 제품을 좀 먹었어요. 블랙 마카 이런 거 있잖아요. 활력제. 활력제 근데 그거 진짜로 피로 되게 피로 회복이 엄청 좋더라고요. 마카가 뭐예요? 그냥 그 약간 아르기닌 같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판다 익스프레스라고
그 약간 그 해외 약간 김라이스 헤븐 같은 그런 느낌. 그, 네. 그 차이니스 아메리칸 푸드 아니야? 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여의도에 있더라고요. 또 한국 맞아. 오자마자 제가 검색을 했는데 그거를 거의 주식으로 먹으면서. 어, 진짜? 네, 버텼죠. 그렇지. 네. 그 나머지는 이제 뭐. 뭐 자면 되니까 또 자면 되니까 네. 윤영 형은요? 어, 솔직히 저는 막 피로를 풀기 위해서 뭘 하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냥 재밌었고 뭐 시차 좀 탈만했고 맞아. 네. 아까 동영이가 말한 대로 그냥 사실 그게 약간 좀 약간 어.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약간 맞아 맞아. 놀면 그냥 어, 나는 맞아, 맞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관광도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 맞아. 네. 네. 관광도 많이 하고 우리는 뭐. 좋았기 때문에 네.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 이거 네. 영어로 읽어주세요. 좋네요. 윤영 형. 아 뭐 영어로 읽어요. 네,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음 여기, 게 영어인데 여기 코리아예요. 네. 근데 왜 굳이 영어로 돼 있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영어로 보내주신 거죠 질문을. 네. 군부대에 딱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실 건가요? 근데 질문이 너무하다. 네. 군부대에요? 저는 아 솔직히 진짜 군부대에 립밤 갖고 갈 수 있어요? 화장품 좀 아니, 되지 근데 않나? 립밤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립밤도 못 가져가요? 이걸 진한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져갈 수 있나요? 흔한 미필들의 약간 대화라고 그렇죠. 저는 아이코닉을 다 데려가고 싶어요. 아... 그래서 저랑 같이 고생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 야 찬우야 네. 너 좀 친다? 부럽다 야 아, 농담이고 근데 뭐든지 가져갈 수 있다면 뭐든지 가져갈 수 있다면요? 저는 진짜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어요. 저는 진짜. 아 그건 불가능하잖아. 물건. 아 물건? 저는 핸드폰? 핸드폰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요? 요즘 군대는 그렇대요. 대신 그러면은 충전기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 하나만 가져가야 되니까. 저는 그러면. 지갑을 가져가고 싶어요. 어 지갑 왜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뭔가 소소한 낙이랄까 거기 슈퍼에서 사 먹을 수 있게 지갑을 가져가. 지갑을 가져간다는 건 또 그 안에 있는 돈은 못 가져가는 거잖아. 아 카드를 가져가면 되죠 카드를. 그럼 지갑이랑 카드가 되는 거잖아. 지갑을 가져갈 거면 지갑을 가져가. 그러면 카드로 바꿀게요 준혜 씨. 네, 카드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좋네요. 준혜 뭐 가져갈 건데요? 저요? 저는 뭐 야, 궁금하다. 저는 사실 이제 군 부대도 약간 사람 사는 곳이라서 맞아요. 다 잘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도 뭘 가져갈 거예요? 뭐 탈모도 이런 거 가져갈 것 같은데? 어 책? 네 탈모도 어 그러게 네 배울 점이 있는 그리고 평소에 어. 읽기 힘든 어. 그런 좋은데? 책들을 네. 아니 뭐 한간에 그 소문에 의하면 진한이 형이 책을 되게 많이 읽는다는 소문이 어. 있더라고요. 네. 책을 뭐 한 소문일 달도, 겁니다. 뭐. 한 달도 안 돼서 한 세 권을 읽었다는 소문이 네. 있어요. 오. 올리진 않네요. 네, 소문일 거예요 아마. 네, 약간 편지지 이런 거 좀 좋지 않을까요? 약간 편지지 써가지고 약간 회사 딱 보내면 거기서 회사에서 찰거 올려가지고. 아 좋네 아이코닉 분들에게 써가지고. 그런 거 재밌죠. 아, 좋네. 그런 거 좋죠. 좋은 아이디어. 내가 써먹을게요. 아 예, 같이 하시죠. 뭐 어차피 네. 동병 맞네요, 맞네요. 같은 처지인데 뭐. 맞아. 네, 저도 껴주세요. 그래, 그래. 한 번씩 합시다. 자, 하나, 둘, 네. 셋, 한번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준혜가 읽어주면. 네. 찬우사리와 송슐랭 가이드 언제 돌아오나요? 야, 진짜 궁금하다. 아, 막 죄송해요. 근데 네. 군대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은 아, 찍어놓은 건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아 있죠, 있죠, 있죠. 네, 찍어놓은 건 있어서 아마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실제로 찍어놓은 게 있어서. 아, 근데 진짜? 왜 업로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편지. 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제 편집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쵸. 이제 금방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 송슐랭 가이드는 송슐랭 가이드는 조만간 제가 하나 올릴게요. 네. 뭐 어차피 편집 제가 하니까. 네. 네, 해서 예. 네. 그리고 저는 그래도 나름 이제 올렸습니다. 노래 커버도 하고. 네. 간간히 올렸기 때문에 네. 기다려 주세요. 또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막 재밌는 컨텐츠 해봐요. 막 뭐 어떤 거요? 막 준혜랑 윤영이랑 집 바꿔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와 진짜 재밌겠다. 그건 진짜 너무 싫어. 야 너무 재밌겠다. 그 막 자기가 이렇게 덥던 이불 가져가면 안 되고 그냥 진짜 몸만 가는 거예요. 와 아니 나
지금 상상을 해봤거든. 네. 너무 끔찍하다. 아니 그냥 같이 살면 돼. 내가 치우면 되거든. 네. 집을 바꿔 살면은 집이 망가지잖아. 네. 안 될 것 같아 그건. 형 방에서 이렇게 막 위스키도 한 잔 먹고. 네. 와 너무 싫어. 좀 저렇게 좀 흘리기도 하고. 네, 새우깡 부스러기 같은. 아, 아 진짜. 저희 집엔 먼지 같은 걸 안 키우거든요. 네. 아, 한 달 살기. 콜? 우리 집은 반대로 깔끔해져 있을 것 같고. 코리아? 코리아? 그러면은 제가 신곡 준비를 하러 떠나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쪽 아니야? 저쪽으로도. 저쪽이에요, 저쪽. 아, 저쪽이에요? 네. 어, 그래요? 아니, 저쪽인가? 저쪽이에요? 저쪽인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나가서 예. 이렇게 들어가요. 어. 윤영이 형이 네. 준비할 동안 저희는 질문을 몇 개 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동혁이가 하나 네. 읽어주세요. 각자 데뷔 초에 그리던 아이콘의 모습과 현재 아이콘은 얼마나 그려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릴 아이콘의 미래도 살짝 스포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맞냐?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때? 동혁이는 어때?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 거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그리던 아이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근데 나아가는 방향은 같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걸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고 말 잘한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너 앞에서 말 되게 멋있게 했다. 네 그래? 이렇게 해야 누군가는 드립을 치겠죠. 아니야 아니 근데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진심.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혼자 있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네 다 요즘 이상하게 데뷔 초 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요 슬프지 않아요? 행복해요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어떻게든 우리 팬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라 우리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과연 우리 아이코닉들은 아이콘의 미래가 어떤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네. 저는 오히려 그 바비 형이 되게 그런 말 많이 했는데 10년 뒤에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철없고 똑같이 되게 개구장이고 똑같이 이렇게 그렇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지금 보면은 정말 철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콧만, 아, 정말 진짜 좋은 의미로 진창이지. 네 10년이 금방 지났는데 저는 굉장히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해요. 네.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런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도 약간 그런 거 있어. 약간 잘 들리세요 여러분? 예,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어느 정도 약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좀 반대로 약간 좀 우리가 너무 그 어른이 됐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의젓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준혜가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고 약간 준혜가 약간 되게 그 의외의 모습, 약간 되게 그 원래 그랬다는 원래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되게 더욱더 사려깊고 약간 더 의젓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라든지 찬우도 약간 그렇죠. 그 이상한데 약간 그 책임감이 좀 넘치고 약간 이런 도영이도 약간 열정이라든지 약간 작곡 실력도 되게 너무 늘었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되게 의외로 많이 성장을 했구나 우리가 좋은 쪽으로 약간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난 그쵸?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좋은 성장이나 좋은 변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큰 틀 안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한 것들이 많지만 좋은 방면으로는 좀 변화나 성장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렇지. 네. I love you. 어떻게 끝내줘야 될지. 네, 맞아요. 잘했어요. 좋네요. 생각보다 딥하네요. 굉장히 진지한 네. 질문들이 많네요. 아니면 가벼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하나 넘겨주세요. 네, 다음 거 주세요. 왜 이렇게 원래 좀 슬픈데? 네. 혹시 다 조금 더 가벼운 거 있을까? 네. 아니 왜 이거 되게 가볍고 약간 되게 밝게 위로를 네. 딱 드리고 그다음 넘어가. 오케이. 뭐 읽어주세요, 잠시. 아 네, 요즘 부쩍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별을 앞둔 푸바오 영상만 봐도 눈물이 나요. 이별은 왜 슬플까요? 우리도 잠시 이별을 할 텐데 눈물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 사실 뭐 그 되게 긴 시간이라고 하면 긴 시간인데
사실 뭐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닌가는 아니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우리가 막 없어지고 막 존재 자체가 막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만큼 약간 우리도 그 시간에 칼을 갈고 약간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어 찬우 그냥 왕자 딱딱딱 야호 어, 데뷔 때부터 약간 약속했었던 그 복근 공개 식스팩이 식스팩이 아니라 에잇팩 어 군대 가가지고 좀 만들어 온다는 그렇지. 생각으로 어 그거 알겠습니다. 뭐 할 것도 없는데 가서 열심히 좋다. 뭐 진한 형 같이 만들 거잖아요. 네. 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되게 우리가 어. 더 진화된 모습을 맞아요, 좀 기다려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벤져스 영화가 그 후속작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기간 동안 영화를 찍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준비 끝나지 기간 않습니다. 네. 그렇지. 칼 가는 시간 다음화를 또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볼까요? 야. 준혜 씨 읽어 주세요. 네, 우리 아이콘 참 고생했어요. 우리는 10대에 만났지만 이제는 20대잖아요. 30대, 40대, 100대도 같이 지내자. 빨리 돌아와 콘 100대? 아니지. 빨리 돌아와 콘이들. 항상 너희들만 응원하고 기다릴게요. 네, 20대가 그렇지. 아직 20대지. 아직 네, 20대야? 예. 네. 네, 그렇죠. 아, 이제 저분 저기 계시니까 우리 아직 아, 여기네. 그쵸, 그쵸, 그쵸. 여기 아직 20대야. 20대요. 아, 만으로. 예. 네, 네. 어. 네. 나는 20대니까 20대예요, 아직. 빨리 돌아와 코니도 항상 너희 뭐라고? 아 죄송합니다 누님 네. 열심히 네. 사실 이런 멘트 때문에 약간 우리가 좀 안심하고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어, 사실 우리는 또 죽을 때까지 무대 위에 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죠? 네, 맞기 때문에 네. 어, 사실 이제 어, 그 찰나의 순간 아닌가 그에 비하면 잠깐 그냥 슬쩍 나갔다가 살짝 이런 느낌을 하고 생각을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야호 그렇지 좋습니다 뭐 더 있나요? 없죠?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네 어허. 아이코닉 여러분이 정말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동받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어, 메시지를 보내주신 어, 모든 아이코닉 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어 지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준비를 마친 윤영 씨의 무대를 네, 만나보실 차례가 왔습니다 야, 어,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네, 저희는 되나? 잠깐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저... 네. 여러분들 아주 공연장에 떠나가라 소리를 오케이 그 뭐야 윤영이 질러주세요 윤영이 솔로 무대 코리아 Let's go! Yeah. Let's go! Let's Korea 코리아 언제든 어디든 코리아 코리아 동서남북 해가 떠있던 아닌 밤이라도 코리아 코리아 내 대답은 언제나 코리아 코리아 콜콜콜콜콜콜 무조건 코리아 코리아 그때 그때 내 사랑 그때 걱정을 마세요 24시 준비 완료 당신 거니까 이 마음 콕 잊어버 전해드리니 영원히 함께 합시다 콜콜콜 코리아 코리아 언제든 어디든 코리아 코리아 동서남북 해가 떠있던 아닌 밤이라도 코리아 코리아 내 대답은 언제나 코리아 코리아 콜콜콜콜콜콜 무조건 코리아 기대갑니다 그때 그때 내 사랑 그때 날 불러주세요 365일 전부 당신 거니까 죽어도
코리아 언제든 어디 있든 코리아 코리아 동서남북 해가 떠 있던 아닌 밤이라도 코리아 코리아 내 대답을 언제나 코리아 코리아 콜콜콜콜콜콜 무조건 콜이야 서울에서 대구 부산 어디든지 코리아 골키퍼 없으니까 슛 하면 코리아 아시아 아프리카 콜롬비아 코리아 골키퍼 없으니까 슛 하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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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어디 있든 코리아 코리아 동서남북 해가 떠 있던 아닌 밤이라도 코리아 코리아 내 대답은 언제나 코리아 코리아 콜콜콜콜콜콜 무조건 콜이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어디든지 골키퍼 없으니까 슛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콜롬비아 골키퍼 없으니까 슛하면 감사합니다. 와 정말 떨리네요. 네 여러분 저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코리아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와 제가 이제 아이콘 데뷔 10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 곡의 킬링 포인트는요, 안무입니다. 네. 우리 그 태관 씨. 제가 우리 안무가 태관 씨 잠깐 나와보세요. 이 친구가 진짜 잘추거든요. 태관 씨 있나요? 태관 씨 옷 갈아입고 있나요? 오 지금 막 부스럭거리는데 제가 한번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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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여기 사비 한 번만 틀어주시면은 같이 한번 네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랭 팀의 티탄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그 코리아 멋있는 안무를 만들어준 안무가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사비는 불가능하대요. 그럼 무반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요? 무반주로. 네. 하나 둘 셋 넷 코리아. 동서남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소개, 이거 즉흥이거든요. 지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무대로 이어가 볼 텐데요. 이 곡은요. 어? 오, 예, 예, 감사합니다. 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우리 멤버 바비가 많은 도움을 준 곡입니다. 네, 이 밤이 지나가면 음악 주세요. 누군가 마음에 들어도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 자꾸 부담이 돼 가까워지는 게 더 멀어지는 게 하지만 지금은 달라 아쉬운 마음이 더 커져
정신을 차리려고 창문을 열어도 밤 공기마저 달콤해. One, two. 이 밤이 지나면 이대로 지나면 후회할 것 같아. 이 밤이 지나가면 후회하지 않도록 나 지금 고백해. Girl, my love for you is so, let me know what you know. Girl, my love for you is so strong. Cause I could be the one for you like song. When the spring day, dead on the chin and you're not a swimming pool. Come on, girl. Mama told you don't talk to strangers. 새로운 사랑에 빠진다는 너무 어려워. 기도해서 나도 망설이게 돼. 근데 하지만 지금은 달라. 아쉬운 마음이 더 커져. 정신을 차리려고 창문을 열어도 밤 공기마저 달콤해. 같이 불러주세요. 이 밤이 지나면 이대로 지나면 후회할 것 같아. 이 밤이 지나가면 후회하지 않도록 나 지금 고백해. 너의 그 미소가 내 맘을 녹인 girl. 마주친 두 눈에 빠져버린 후에 한참 외로워져도 좋아. My love, my love is you. 이 밤이 지나가면 후회하지 않도록 나 지금 고백할게. 이 밤이 지나면 이대로 지나면 후회할 것 같아. 이 밤이 지나가면 후회하지 않도록 나 지금 고백.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이콘 나와주세요. 와, 이제 무대 장악력이 진짜 대단. 이 밤이 지나면 이대로 지나면 후회할 것 같아. 이 후회하지 않도록 나 지금 고백해. 야, 와, 아, 뒤에서 되게 듣고 있는데 정말 잘하네요. 아니, 네. 정말, 나 근데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 너무 긴장됐고. 야, 긴장 왜 이렇게 해? 너무 긴장됐고. 엄청 긴장하는데 막 그 이 밤이 지나가 그거 하기 전에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이탈하면 안 되는데 음이탈은 저 첫 방 이후로 안 내기로 해가지고. 네. 근데 뒤에서 듣기에는 그 네. 너무 신나게 부르는 그러니까. 게 느껴져서.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재밌었죠 여러분? 네. 한 가지 바비한테 너무 감사해요. 바비가 중간에 이제 피처링을 나와줄 때 너무 안심이 됐어. 왜 왜? 네. 마음이 편했어. 아, 네. 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노래. 그리고 바비가 정말 이 노래 킬링 파트를 불러줘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비 진짜 멋있죠? 아, 감사합니다. 야, 우리 멤버예요. 아, 네. 칭찬 타임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저. 지금 이제 또 아이코닉 리퀘스트가 이제 저희가 그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아, 맞다. 네. 이제 아이코닉 꼭 해줬으면 하는 미션 챌린지들을 이제 아이코닉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총 7개의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예. 아, 이게 우리 멤버들의 이제 배지를 고르면 그 배지 속 안에 챌린지가 숨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 너무 좋아요. 제가 골라볼게요. 저는 또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보고 싶네. 나 진한이 형 고르겠습니다.
왜? 왜? 네? 멤버들 볼맛 대고 가족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이거 좀 아 다 전부 다 싹 다? 어 싹 다. 아.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볼을 맞대야 되지? 왜? 아 근데 다섯 명인데? 볼은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 왜? 저는 좋잖아. 여기 맨 사이드에 그럼. 아,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아니 가세요. 어허. 어떻게든 안 붙으려 그냥. 어? 그럼 우리 그 위에 둘 앞에 셋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어볼까? 아 그럼 하죠. 위에 둘 앞에 셋. 위에 둘 앞에 셋. 어 좋네요. 바로 여기에 이제. 저도 동혁이 네. 여기. 동혁이 일로 와. 동혁이 여기 가운데로 가. 아야. 왜 내가 가운데야? 키크 애들 뒤로 가야지. 네. 아유. 아 왜 그래? 좋잖아. 아 좋아. 일로 와. 야. 저 빨리 일로 찍어주세요. 일로 와. 자 갑니다. 아. 자, 잠깐만 간다. 자 대면 시작해요. 시작. 하나 둘 셋. 찍었죠? 찍으셨죠? 아 너무 좋네요. 아... 여러분 행복하면. 네 저희는 두 번도 못하는데. 한 번 더. 그러면 오케이 한 번 더. 코리아 코리아 언제든 어디든 코리아 코리아 가자고. 그러면 이번에 일자로 갑시다. 일자로 그래. 일자로. 일자로 딱 일자로. 일자요. 우리 이거 빨리 해야지 끝나요. 자 준비 시작. 이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됐어요. 야 네 어 좋았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는 막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막 볼 뽀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아직도 찾아보면 나온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화면에 화면에? 어, 그럼 밥이 주네. 그러면 오랜만에. 그러면은 바비가 일단 근데 또 아, 다른 게 있으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네. 이게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랬다고요. 네, 하면 한다고 했으니까. 하면 하는데 이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할게. 오 네. 어때? 이야 코리아 코리아. 아! 너무 좋아한다 얘 너. 아니, 아니, 너 대단하다. 이런 거 빨리 해야 돼요. 아, 아니, 그게, 나 너 아직 초심이구나. 아, 너무, 너무 연약해. 너무 힘없이다. 아, 네. 자, 아. 그러면 뽀뽀받은 윤영이 형 갑시다. 뭐요? 네, 골라주세요. 어, 네. 아, 뽀뽀하라는 줄 알고. 아니. 뭐가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를 닮은 찬우로 하겠습니다. 아, 예. 좋네요. 여러분 56kg예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왜 찬우인데 이 팔굽혀펴기가 있는 거야? 그냥 안 어울리긴 하네요. 이유가 없지. 그렇군요. 아 근데 윤영이 형 잘하는데 팔굽혀펴기 진짜. 아 나 지금 56kg예요. 그러니까 잘하는데. 아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찬우가 네? 저요? 막내가 우리 막내가 네. 두 명 정도 뽑아서 셋이서 하죠. 셋이서? 네 너가 골라.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멤버로? 아 근데 참고로 저 제가 왠지 뽑힐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저 네. 어제 가슴 운동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진짜 알 너무 심하게 베겼어요. 난 뽑아야겠다. 진짜 안 돼요. 핸디캡 있네. 진짜 안 돼요. 빨리 두 명 정해주세요. 네. 오케이. 동혁이랑 바비. 아. 나 근데 팔굽혀펴기 진짜 못해. 오케이. 내가 동혁이는 이길 수 있지. 어 나 못해. 자 진짜. 그럼 누가 먼저 할래요? 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20초씩 해서 몇 번 하는지 재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데 한 번에 해가지고 옆에서 세워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한 명이 모자라. 아, 그러면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빨리 하자. 고유 동혁이 먼저 가시죠. 네. 왜 고유가 저예요? 20초 동안 많이 하는 사람이 아, 한 명씩 다 한다고? 그렇죠. 아, 와. 한 명씩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세 명을 뽑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명씩 20초씩 한다는 거 아니야? 저 셋이 같이 하면 숫자 세기가 어려우니까. 아. 근데 프롬포트에 같이 하면 돼요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누가 세주시나요? 아, 좀 봐주세요 좀. 그럼 같이 하자면 할까요? 같이 할까요? 열심히 할게. 본인이 오케이. 직접 해주세요 오세요. 그럼. 가운데로 오세요. 그러면 서로 얼굴 보면서 어때요? 삼각형으로. 이것도 전략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승부를 가리는 거예요? 별걸 다 하는구나 진짜. 아, 좀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있어야 돼. 카메라 안 잡혀요.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20초 동안 몇 개 하는지 세는 거야. 네. 아. 시작해봐.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가? 팬들이 해주시면 이렇게. 누가 해줘? 야, 근데 생각보다 잘한다. 근데 우리 코디기 분들 세셨죠? 진짜? 못 셌어요? 저희 안 세고 있었는데? 나 놓쳤어, 세다가 내 거.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나?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안 돼, 저... 아우 팔 아파요. 네? 30개? 동혁이 33개. 아, 33개나 했어요? 어. 그래요? 그리고 찬우 27개. 진짜? 바비 35개. 그러면 오. 찬우가 꽂힙니다. 헐. 아, 자, 맞아요? 잠깐만, 잠시만요. 어, 여기 저 몇 개 했죠? 98개요? 98개? 네? 안 봤다고요? 아, 뭐 뭐라고 안 보셨대? 모르겠어, 제가 진 것 같아요. 아, 네. 벌칙 있나요 이거? 없죠. 아, 뽀뽀 한번 해. 그래, 그래, 그래 뽀뽀 한번 해. 그래 찬우가 진짜 하고 싶은 사람한테 뽀뽀 한번 해요. 아니 근데 몸매가 좋잖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니 그 벗고 아 벗고 애교 한번 했으면 안 돼? 애교? 아니, 근데 찬우 너 운동 아니 요즘에? 아 안 하죠. 아니 뭐 벗고 애교예요, 뽀뽀예요. 애교? 애교 애교. 뽀뽀? 여러분 왜 도대체 저희끼리 뽀뽀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송윤형한테 뽀뽀. 송윤형한테. 어쩔 수 없죠. 윤형형. 윤형 코리아? 윤형형 코리아?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더 웃긴 거는 싫다고 하면서 볼 대고 있다 저러분. 갑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 죽겠어. 코리아. 어 갑니다. 코리아 코리아. 우. 야 진짜 기분이 이상하네요. 너무 좋아요. 어 좋아하네. 어쩔 줄 몰라하네 그냥. 근데 대단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대단하다. 그럼 뭐 한번 하고 갈까요? 형의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누가 고를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아이콘 슬래시. 오. 이거 진한이 형만 하지 않았나? 아 나도 저도 했어요. 너도 했어? 아. 미안한데요. 여기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한번 여기 있네. 오 진한이 형. 사랑을 해서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내 모자마. 이거 어떻게? 괜찮은 변화. 힘들어 힘들어. 오 이거 어떻게 해? 아 근데 이거 늘어. 되게 뭔가 저희를 과대평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단시간에 이거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요즘에 유행하는 챌린지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요? 어떤 챌린지요? 저 아 모르는데 이거 어 저도 보기만 했는데 한번 보여줘. 아 보기만 했다니까요. 네. 우와 우리 안무 중에도 있어요. 아 찬우 씨 우리 너 킹덤 기억 안 나요? 오~, 오~, 오 멋있다. 했어요. 몰랐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한번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뭐 막. 근데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처음에 어떻게 스텝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했다. 너 가운데로 와. 아, 예. 너가 좀 앞으로 와. 예예. 예. 우리가 댄스 머신이 있기 때문에. 댄스케 했다. 여기서 안무를 배우고 있네.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하나 둘 뭐야? 이거 팔 밑으로 박수. 빵빵 오케이. 왜 이렇게 힘드냐? 어, 어, 이거 하고 끝이야. 오케이. 한번 주세요 노래. 따라할 수 있어?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야, 대형 갖춰, 대형 갖춰. 이걸 대형을 갖춰서요? 됐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해. 오케이 해보자. 됐다. 우리. 네? 그래요? 이거 아니야? 다시 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주세요. 챙겨. 갑니다. 사랑을 했어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변화 그거면 됐다. 아, 성공. 아
아, 관절이 아픈데. 이게 무릎이 아프고 어렵다. 너무 아픈데. 이런 이 정도면 선방했어. 너무 잘했다. 네. 오케이, 준아 한 번 더. 준아 한 번 더 가운데.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준애가 열심히 안 했나 보다. 우리가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동작이 뭐였죠? 옆에서 이거, 내가 대충 쳐줄게. 동혁이랑 대충 쳐줄게. 하나, 둘, 셋, 넷. 어? 어? 잖아 여기 보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아이고, 아, 이제 아이고. 무릎이 아파. 그 되게 멋있다 근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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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야이, 야이, 야이. 오! 준혜가 생각보다 안무 빨리 해요. 쉬워요. 자 갑니다. 노래 주세요. 네, 동혁이 옆에 해줘. 같이 불러줘요, 여러분. 야호. 원, 투.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원, 투, 쓰리, 포. 아, 오, 예. 투. 원, 투, 쓰리, 포. 너무 힘든데? 오. 잘하는데? 오. 인형이 형도 잘한다. 네. 아, 저 원래 추면 춰요. 네. 우리 동혁이 챌린지도 같이 했었어요. 동혁이 챌린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갑자기요? 네, 갑자기. 아, 여기, 이거 영상이 안 되는구나. 죄송해요. 좋은데요? 뭐야? 좋습니다. 좀만 쉴게요. 좋은데요? 네, 힘든데요? 네. 네. 좋아요, 예. 자, 다음. 좋습니다. 네, 제가 한번 골라주세요. 네. 아, 저는 윤영이 형 가겠습니다. 아이코닉을 아, 이거 힘들죠. 심쿵하게 해주세요. 아 저요? 아 제가 하는 거였어요? 당연하지 너가 뽑았는데. 아니 난 팔굽혀펴기도 하고 챌린지도 하고 심쿵도 해야 되네요. 뽀뽀도 하고 막내잖아요. 뽀뽀도 하고. 네. 내 생각에 그 내 생각 윗 그 뭐 그 이것만 벗으면 될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아니 그러니까 복근 말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벗고. 안돼 안돼 나중에 누나, 그건 운동하고. 야호. 죄송한데요 찬우가 알아서 심쿵하게 할 거예요. 네. 똑똑해요 찬우. 그러면 우리가 정적 속에 기다려 줍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 아이코닉 1년 반만 기다려주면 남자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잘해. 잘했어. 와 오케이. 자 동혁이 가볼까요? 왜 나한테 그래? 나한테 뒀어요. 오케이. 넌 꼭 나더라. 자 카메라 왔어요. 아 뭐 나 진짜 하라고? 그럼요. 아 예, 한 번으로 좋게요. 아, 막내는 우리 지금 할 거 또 있어요. 막내만 하자 그럼. 막내. 동혁이까지만 하자. 오케이 동혁이까지만. 시간이 너무 늘어진다. 김동혁 야, 심쿵. 김동혁. 아 근데 나 진짜 이런 거 못해. 뭐 해야 되지? 심쿵. 심쿵. 하나. 구름이 추럼 쳐줘요. 네. 동혁이 구름이 이따 쳐야 돼. 내가 그래서 실수했었어. 오케이 오케이. 힘들어 힘들어. 자. 아 잠깐만 얘들아 진짜 미안해. 나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 안 해줘 그냥 원래. 애교 한번 보여줘. 아마 애교 한번 보여줘. 오랜만에. 둘 셋. 아. BGM 깔아줘?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빨리 해볼게. 오케이, 시작. 오 마이 갓. 후! 애들아 짱이야. 와.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아이코닉은 사랑이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 여러분들 좋네요. 비위도 좋으시네요. 준혜 씨, 마지막 카드 뽑아주세요. 네. 준혜 뽑아보겠습니다. 준혜 뽑는다고? 네. 아, 오케이, 뽀삐 오케이, 뽀삐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핸드폰이 필요하겠네요. 네. 저희가 그렇죠. 지금 그 여기. 핸드폰을 저희가 받아와가지고 이거를 찍어주고 그 어디 그 우리 공식 SNS. 네, 네 거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한 번씩 훑을게요. 네, 네. 형은 누가 해줘요, 그럼? 뭐 이렇게 저 끝에 있는 사람. 아, 바비 형이 윤영이 형 해주면 되겠다 마지막에. 예. 넘겨받아서. 네. 아, 근데 이거 뭔지 아시죠? 알죠. 저희 했었어요. 근데 오케이. 나는 정말 궁금한 게 뭐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너의 자유. 귀여운 거 하면 돼. 귀여운 네. 거 하면 돼. 아 그런 걸 하는 거야? 네. 음악 주세요. 가린다. 죄송해요. 이거 핸드폰 누구 거예요? 윤영 씨. 저장용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잘한다. 죄송합니다. 저런 다시 해야겠다 동혁아. 이거 대산이 형 콘인데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 자 음악 주세요. 안 따라주네요.
가려 가려 너 가려 민영 가려 아, 야 다르다. 야, 어린 오케이. 친구가 달라 그냥. 역시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똑같이 이거, 생겨도 왜 이렇게 다르냐? 이, 이거는 트로트잖아요. 아, 이거 아니야? 코리아, 코리아. 아, 저 어떻게 하는 거였어? 뽀삐뽀인데 코리아 이 박자로 하시면 돼. 아, 쪼개야 돼. 코리아. 뽀삐뽀뽀뽀삐뽀뽀. 아, 쪼개야 돼. 뽀삐뽀삐뽀뽀삐뽀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형이 하니까 트로트 왜 점점 그렇게 돼가지? 아, 나 의상이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아, 너무 웃기네. 자, 아이콘이 아, 너무 웃기네. 모든 리퀘스트를 클리어했습니다. 오, 좋네요. 와, 이제 기대가 되는 순간인데요. 다음 아니. 무대는 누가 준비하셨죠? 네, 네, 많이 떨려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무대를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아니 아니 아니. 아시아에서 제일 섹시한 남자. 아니 아니 아니. 지구에서 제일 섹시한 남자. 예? 그럼 저희는 잠시 무대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동혁이 씨 무대 많이 즐겨주세요. Yeah. Let's go. 여러분들 많이 따라 불러줄 수 있어요? 후렴을 알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세요. 가볼까요?
영원한 지옥일 거야. 타이틀곡입니다. All I wanted to just dance, dance. 내가 원한 건 just grooving, grooving, yeah. Let's go. Shout out to Minor Milo, thank you, bro. All I wanted to just dance, dance. 내가 wanna come just through. Hey, hey, man. Could you tell me not so near my kid man? Mommy got a dead way up to you now. Push it you and all the booty there, man. Should you eat a guy and they pull up the mother drinking? So young and let your own bound and we keep dancing in the moonlight. 주인공이 돼줘 나의 밤에 All eyes on you Let's get up until sunrise 너의 몸짓에 다 팔래 가까이 와줄래 더 You know Baby it's alright Come on don't be shy girl All I wanted to do is just dance, dance 내가 원한 건 just grooving, grooving me 원하고 있잖아 시체 밑에지 막 이럴수록 안달이 나잖아 Just be cool and chill Get it okay 넌 내 모습이 귀여워 어때 조심스럽게 웃는 모습에 빠져버린 난 이제 어떡해 조명을 낮춰줘 오늘 밤에 We keep dancing in the moonlight 주인공이 돼줘 나의 밤에 All eyes on you Let's get fucked up Rising 너의 몸짓에 다 팔래 가까이 와줄래 더 You know Baby it's alright Come on don't be shy girl All I wanted to be just dance Dance 내가 원한 건 just grooving Grooving yeah Hit me when we going up For me, girl. Yeah. 오늘 밤은 왠지 너와 단둘이 보내고 싶어 You're my baby girl 춤을 춰줘 밤새도록 I know you Wow. 어디가? 동혁 씨? 아 동혁이는 아 엇그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DK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예. 역시 DK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DK 네. 무대 너무 멋지지 않았습니까? 네, DK가 멋있었다면 다 함께 소리 질러. 야, 너무 좋습니다. 예. 준현 씨 프롬프터 네. 좀 보세요. 어, 네. 아 지금 다른 거 보고 있었네요. 아, 예. 네. 어, 3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바로 화이트데이잖아요. 와. 저희가 일주일 먼저 아이코닉을 위해서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저희가 미리 아이코닉에게 물어봤잖아요. 화이트데이에 듣고 싶은 아이콘 노래입니다. 아! 두둔! 두둔! 고! 아이콘 차트! 뭐가 있을까? 5위까지 있어.
맞춰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아 진짜? 예, 맞춰보자. 나는 분명히 취향 적용이 있을 것 같아. 뭔가 화이트데이에 어울려. 아 그렇지. 약간 좀 사랑 노래가 맞아 맞아 있을 것 같아요. 아 5위부터 좀 맞춰볼까요? 5위. 5위. 5위가 진짜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오! 뭐야? 뭐야? 오늘따라. 오늘따라. 와 너무 생소한데? 야 이거 너무 옛날 노래다. 너무 오랜만인데? 오늘따라. 오늘따라 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아 근데 부르기 전에 약간 네. 왜 이 곡을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그거를 저희한테 부르면 안 되죠. 아 여기 이유가 써 있습니다. 아 써 있어요? 네, 오늘따라를 네. 부르면 아이콘과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요. 설레는 감정이 가득한 오늘따라가 듣고 싶어요. 네. 무슨 노래를 들어도 좋지만 화이트데이엔 오늘따라 계속 반복해서 들을 거예요. 팬콘에서 꼭 들려주세요. 와. 혹시 오늘따라 선택 이제 뽑아주신 분 있나요? 어 없는데요? 어, 저 계시죠, 계시죠. 아 계시군요. 아 표가 좀 몰렸나? 이게 5위라서 그래요, 5위라서. 그렇네요. 네. 네, 화이트데이와 어울리는 오늘따라 이제 멜로디가 한몫한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생각하기엔 예.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 보시죠. 네, 주세요. 오늘따라 왠지 어색하니까 내 맘 넌 모르겠지만 복잡하니 감정 어쩌면 이건 사랑일지도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줄 오늘따라 네가 여자로 보일까 점점 너의 하자 다음에 하자 이거 안무도 맞아 맞아 좀 약간 뭐, 귀여운 안무가 있었었어 귀여운 안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 근데 되게 오랜만에 부르니까 엄청 아, 다시 기억을 해봐야겠네요 네,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엄청 좋네요 네 좋네요 4위 뭘까요 4위는 아, 오, 오 뭐, 와 바로 나온다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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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기억해요 나 이제 진짜 오, 너무 제일 좋아했었는데 오 맞아 맞아 어 오 기억하셨어요 오, 네. 근데 뷰티풀 굉장히 최근에 하지 않았나요? 그치 근데 몸이 기억하네? 기억은 안 나네요 네. 그래요? 일단은 이 뷰티풀을 뽑아주신 분들의 왜 뽑아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모든 게 완벽한 아이콘과 아이코닉은 운명이에요 화이트데이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진짜요? 세상이 그렇게 작진 않은데? 넓은데? 그만큼 좋으시다는 거지 아 그렇죠 세상은 뷰티풀 아이콘은 원더풀 사랑 가득한 아이콘의 화이트데이는 뷰티풀이라고 이유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와. 센스쟁이 예 넌 나에게 오감을 지우기에는 난 너게 너게 내 모습은 my friend 너의 목소린 여름의 노래 너는 향수 같은 브랜드와는 숨 마시다 같이 해줄게 Come suck me baby 밤바람 같은 숙여 느껴 너 흔들어 Oh girl 터져대는 감성 뽑아볼 꼭 너 우리 같아 춤을 추는 인디스는 빠져가고 좀 더 깊게 장수하게 해줘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면 볼수록 감각해 까만 눈동자 속에 빠지고 싶어 그대여 넌 내 호감을 자극해 공기마저도 야릇해 사람이 아닌 듯해 Oh 나의 앞으로 I'm feeling so good 너무 아름다운 너의 두 눈을 바라볼 때면 세상을 가진 기분 Dancing under the moon Oh oh 나 꿈을 꾸는 듯해 바비가 안무를 기억 잘하네. 이 안무를 너무 제일 좋아했었어. 아 진짜. 그래, 아 바비가 항상 제일 행복하게 이 안무를 했던 기억. 아 기분이 좋아져. 그 틀려도 가장 세상에서 행복하게 틀려. 틀려도 좀 빼자. 맞아. 바비가 한 번도 이 안무를 정확하게 한 적은 없어. 아니 이건 약간 그 아 그래서 그 좋은가 보다. 느낌대로 추는 게 좋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3위 곡 알아볼까요? 화이트데이 듣고 싶은 노래 3위. 오늘 뭐해
근데 이거 오늘 뭐해 하면은 준의 그 뮤비 때 달리는 장면, 해맑게 달리는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아,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 네. 써져 있어요 지금. 예. 화이트데이라면은 뭐 하면 좋죠? 데이트해야죠. 오늘 뭐해? 내일 뭐해? 보고 싶어. 부르면서 데이트 신청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아이콘이라는 꿈에서 허우적거리는 저를 발견하는 상상만 해도 설레서 잠이 안 와요. 오늘 뭐해 들으면서 하루 종일 설레고 싶어요. 영. 좋은데요? 네, 우리 오늘 오신 아이코닉을 위해서 더 네. 설레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스. 네. 오늘 뭐해요? 너란 꿈속에서 허우적대는 나 이런 내가 싫지만 더 알고 싶어 너 지금 혹시 내 생각하는지 오늘 뭐해 내일 뭐해 보고 싶어 너를 원해 잘 자요. 그래, 이거 마지막에 잘 자요. 이거 한번 해줘야죠. 그거 내가 했었나? 아, 그거 맞아요. 근데 아 그거 진한 형 아닌가? 원조는 진한 형인데. 아, 맞아. 잘 자요. 아, 근데 그 그러다가 왜 내가 했지? 너가 진한 형을 흉내냈죠. 아, 그쵸? 아니야. 그 원래 음원이 진한 형인가? 진한 형이야. 아, 그런가? 맞 진한 형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준혜예요? 나야. 준혜죠. 그럼 준혜가 잘 자요 한번 해줘요. 잘 자요. 자, 좋네요. 이번에는 뭐야, 언제 못잤어 이제 어우야 동혁이 왔어. 나 원래 아까부터 있었어요. 아, 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2위를 알아볼 텐데요. 예. 아이콘 차트 2위. 와 좋아요. 야 좋아요를 왜 꼽아주셨을까요? 네 그 이 곡이 이제 나왔네요. 코닉이들이 좋아요. 어떤 이유로 좋아요를 좋아해 주신 걸까요? 우리의 팬송 아이콘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 받으면 솔직히 기쁩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행복도 느끼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좋아요 틀어주세요. 바로 가봅시다. 이상해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때는 어떤가요 사실 그대가 바라보면 입 맞추고 싶은데 그대 내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는 다가오지 마요 너 정말 나 사랑해 돼. 언제 또 그렇게 했냐? 시간이 지난 자이 돼버리는 게. 예. 잘하는데? 바비 형보다 더 잘 외우고 있는데? 바비 모를 걸? 아니야. 알아요? 계속. 소리만 모르셔가고. 너 잘한다. 잘한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눈빛에서 꿀이 네. 뚝뚝 떨어진다고 느끼는 건 제 기분 탓만은 아니겠죠? 죄송해요. 이게 써 있어요. 써 있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죠? 1위는요. 막내 찬호 씨가 발표해주세요. 오! 네. 1위는 취향저격입니다. 야, 역시. 에이,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할 신경 안 둔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약간 좋아 살짝 근데 생각이고 날에 뚝 떨어진 긴색 머리가 참 고와 스쳐만 들은 슬도 멍 때리는 듯한 모습도 예쁘게만 보이고 가슴이 막 떨려 왜 이제야 나타난 네 엄마 취향적여 너의 가늘은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꿈 잠을 때가 없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Perfect And 이상해 목소리 가까워진 이들이 왜 이제 나타났어 드디어 사랑이 찾았어
Jackson.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저격. 난 너를 못. 자, 기다려. 크게 하세요. 크게. 박수 크게 한번 말해주세요. 아, 어우, 저 끼쟁이. 반갑네. 어우, 끼쟁이. 아, 재밌네요. 아. 자, 이제. 예. 지난이 형 킬링 파트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아, 네, 이제 DK까지 모두 있으니까요. 야, 우리 한번 달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네, 2024 아이콘 팬콘 커튼콜. 여러분, 다음 곡, 다음 무대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팬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아신다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따라 불러주세요. Let's go. 가벼운 미소만은 남기고 웃는 얼굴로 넌 떠났지. 우리 기가가 굳게 믿는 척하면서 널 찾기 위해서 내 모든 짓을 해볼 걸. 적어도 후회 속에서까지 살지 않기 위해서 girl 평생 그리워지. 그냥 내 품에서 더 깊은 잠에 들어. 잔인하게 아름다운 저녁 하늘바람 봐. 너게 마지막이라니까 또 눈물나잖아. Please 너를 감싸는 하늘이 싫다. 너를 밝혀주는 저 달의 미스타. 이대로 보내기는 아쉬우니까 이건 아마 세상에 쓸쓸한 멜로디야. 잠깐 멈춰봐. 네가 오잖아. 바람 불잖아. 지금 가면 위험한 인가. 잠깐 멈춰봐. 지금 마쳐. 여러분들께 진짜 이쁜 말이 있으면 다 주고 싶습니다. Let's go.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꽃향 아니어서 멋있는 말도 생각이 안 나고 부디 멀지 않은 미래에 감춰줄게. 난 지켜줄게. 흘린 눈물만큼 웃게 해줄게. 내가 별이 될게. 널 비춰줄게. 기다려준다큼 곁에 있어줄게. 지친 하루를 버티고 지친 하루를 버티고
너는 안겨줄 자신이 없어. 두 손을 잡고 지키지 못할 단침일지라도 우리 멀지 않아. 있어줄게. 밑으로 온 현실성 지키고픈 한 사람. 네가 있어 내가 살아요. 이 끝이 없는 어둠 속 빛이 돼준 한 사람. 질 없이 웃는 날이 오겠죠. 그냥 잘해줄게. 지켜줄게. 흘린 눈물만큼 웃게 해줄게. 햇살 좋은 어느 오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른한 그날을. 코닉이들 같이 불러줄 수 있어요? 지친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내일 완전한 이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별길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Let's go. Goodbye, goodbye. 이별을 알았다면 버림이라 주목 사랑하지 말 좀 그랬나봐요. Say, shake it out. Hey. 그 외로움일까 그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진다는 건 그 어떤 순간보다 잔인한 아픔인가. 죽도록 사랑했고 막근에 난 죽지 않았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내 뱉음은 안 소미돼. 누구나 하는 이별이니 우린 슬퍼 말아요. 나도 그대 닮았다는 사람 찾아갈게요. 지우기 위해 널 뱉은 건 아닌데 눈물이 난다. 스쳐받기 위해 쌓은 추억이 아닌데 젖어간다. 아무시게 또 환상한 바람이 돼. 굳이 기대하기 위해 날 사랑한 건 아닌데 It's okay. 이별을 알았다면 그토록 사랑하지 말 걸 그랬나봐요. 그랬나봐요. Goodbye, goodbye. 어차피 떠난다면 어떤 미련도 남지 않게 노란 듯이 살아요.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코닉 걸 준비됐어. 목소리가 작다. 널 준비됐어. 노래가 이렇게 신난 노래였구나. 너무 신나는데? 와우! 아.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 공연은 끝났잖아요? 돌아가면서 소감 한마디씩 할까요? 동혁 씨부터. 아, 저부터 할까요? 네, 한 공연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크게 드릴 때 커튼콜이라고 하죠. 네. 저희 아이콘의 1막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준비했다, 준비했다. 와, 멋있다. 아니요. 나 준비 아니야? 커튼콜은 다시 열립니다. 저희는 이 막에서 더 멋있게 돌아올 테니까 계속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가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 멤버들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웠고요. 조금 슬퍼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걸 잠깐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금방 다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먼 길 거쳐서 와주신 우리 아이코닉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이 되네요. 마지막 소감이 제일 긴장돼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네, 일단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얼굴을 다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 솔직히 아직 저희 공연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끝까지 같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네, 이게 약간 그 마지막이라는 그 약간 키워드가 좀 너무 불필요하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마지막 아니에요. 맞죠. 네. 네. 그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너무 재밌고 행복했고 그냥 진짜 꿈만 같아요. 그냥 진짜 그 한순간 되게 후회하는 건 좀 그 한순간을 좀 더 은밀할 걸, 좀 더 약간 되게 그 기억에 좀 잘 새겨둘 걸 했는데 그걸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가셔가지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랑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보냈던 이 시간을 잘 고이 간직하셔가지고 그냥 힘들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꺼내가지고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요. 애석해요. 순식간에 어느새 지금 네, 소감을 말하고 있네요. 일단 홈그라운드에서 오! 코리아! 예스! 내 말 산동! 또 내 말 산동! 와, 그러게! 내 말 산동! 코리아 안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동네인 마곡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뵙고 싶었던 한국 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쵸. 항상 감사드리고 진짜 이 감사라는 말이 앞서는 것 같아요. 언제나.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사랑해주시고 지금처럼 좋은 모습으로 머물러 계셔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네 금방 단체로 돌아올 수 있게끔 파이팅 할 거니까 네 기다려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을 기념해야죠.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요? 예스! 네. 사진 찍자. 네, 조명 감독님 조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너무 좋네. 네. 이 노래 너무 좋네. 어이자. 좋네요. 이영 씨 가운데 우리 우리 포즈를 어떻게 할까요? 좀 정할까요? 커튼 콜이잖아요. 예? 우리 아이콘 사인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아이콘 사인 할까요? 자, 한 두 장 찍어볼게요. 네. 일단 다들 아이콘 사인 되는 사람. 네. 저기 뒤에서 보고 계신 진원 형도 아이콘 사인 해주세요. 네. 자, 사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카. 하나 더. 어떤 걸로? 뭐 할까? 그래. 무슨 포즈 할까? 엉궁빵? 엉궁빵? 엉궁빵, 야, 엉궁빵? 뭐였더라? 아궁빵. 아궁빵, 아궁빵. 아궁빵. 갑니다. 알았어. 하나, 둘, 셋. 둘, 셋. 야호!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아이콘 커튼콜 시작 아닌가요? 네, 앵콜 시작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조금 가까이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코닉들은 잘 알죠?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지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재밌게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이쁜 아이코닉이들은 그걸 잘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 괜찮아 그거면 널 사랑 Let's go, let's go.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Warm-up melodrama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나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단순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좀 영원히 꺼지고 마지막 우리가 누구죠? 아이콘 우리가 누구죠? 아이콘은 뭐다? 딴따라 딴따라 아이콘은 뭐다? 뭐빼요 뭐게 Let's go drop it now Hey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Don't
so rude. Stuck on top of you. Whatever takes to please you. Know that I will do. Oh, hey, that's a so rude. Stuck on top of you. Whatever takes to please you. Know that I will do. Go. Passing on the bread. Let's go. Shout out to you. We need a party today. What? What? Hope you're ready.이제 딴따라 갈까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여러분 아이콘은 뭐다? 너무 고마워. 다시 숨길이 위로. 해주신 우리 아이코닉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까지 커튼콜을 잘 준비해주신 우리 공연팀 분들, 많은 스태프분들, 매니저님들, 회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리고 멋쟁이 우리 슬랭! Thank you so much! Big some noise for Slang!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2024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네.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바비 형? 아, 저 뭐 이거 말 안 했고요. 네. 네, 다시 6명으로 돌아올 아이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멤버들의 개인 활동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아이콘이 아프지 말고 네, 잠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절대 저 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예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돌아가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코닉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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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코닉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너무 아쉬운데요.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구나. 어디 갔나 했네. 한 곡 더 하죠. 오케이. 열정맨. 뭐 할까요, 윤혁 씨? 이건 그냥 노래니까 freedom time. 이건 그냥 노래니까 freedom time. Let's go.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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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야 돼.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어. 사랑해. 안녕. 조심히 가. 안녕.